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부 16장 종합 문제를 풀어볼 차례죠? 1번에서는 편지 글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죠. 종합 문제 1번. 다음 편지를 읽고 물음에 답하여라. September 3rd, 2000 blah blah. September는 명사로 9월이라는 뜻이니까 2000몇년 9월 3일. Dear Tom, Dear는 형용사로 편지의 서두에 써서 친애하는, 사랑하는 이런 뜻으로 쓰여요. 친애하는 탐에게. Thank you very much, blank your letter. 1번 문제가 일에 알맞은 말을 써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치사 for가 들어가야죠. Thank A for B 하면 B에 대해 A에게 감사하다 이런 뜻이죠. 너의 편지에 대해 정말 감사한다. 즉, 편지해 줘서 정말 고맙다 이런 말이죠. I have wanted your letter. 나는 너의 편지를 원해 왔다. But I have been busy. 그러나 나는 바빴다. We spend the summer vacation on my uncle's farm. Spend는 동사로 시간을 보내다 혹은 돈을 쓰다, 들이다 이런 뜻으로 과거형은 spent, 과거 분사도 spent가 되죠. Vacation은 명사로 휴가, 방학이란 뜻이니까 summer vacation은 여름방학 이런 말이 되겠네요. farm은 명사로 농장이라는 뜻이죠. 2번 문제가 이의 동사를 알맞게 변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맥상 과거의 일을 기술하는 거니까 spend의 과거형 spent를 써야겠네요. We spent the summer vacation on my uncle's farm. 우리는 여름방학을 나의 삼촌의 농장에서 보냈다. Every morning, he drove us to a lake. Drove는 동사 drive의 과거형으로, drive는 drive, drove, driven 이렇게 변하죠. Drive A to B 하면 A를 B에 차로 데려다 주다, 태워 주다 이런 뜻이고, lake는 명사로 호수라는 뜻이죠. 매일 아침 그는, 즉 삼촌은 우리를 호수에 차로 데려다 주셨다, 즉 태워 주셨다. We enjoyed fish there. enjoy는 동사로 즐기다, fish는 여기서는 동사로 낚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3번 문제가 3의 동사를 알맞게 변형하라 라고 했는데 enjoy는 목적어로 동명사를 취하죠. 따라서 fish를 fishing으로 고치면 되겠네요. 우리는 거기서 낚시를 즐겼다. I often caught big fish than my brother. often은 부사로 자주, 종종 이런 뜻이고 caught는 잡다, 붙잡다 이런 뜻의 동사 catch의 과거, 과거 분사인데 여기서는 과거로 쓰였죠? 4번 문제를 보면 사의 형용사를 알맞게 변형하여라 이렇게 했는데 뒤에 than이 나오니까 비교급 문장인 걸알수 있죠? 따라서 형용사 big을 비교급 bigger로 고치면 되죠. big은 비교급을 만들 때 뒤에 g를 한번더 쓴다는 거꼭 주의하세요. I often caught bigger fish than my brother. 나는 자주 나의 형보다 혹은 나의 동생보다 더큰 고기를 잡았다. In the afternoon, we worked as hard as we could on the farm. 5번 문제가 5의 문장을 우리말로 옮기고 possible을 포함하는 글로 바꾸어 써라 이렇게 되어 있죠? As hard as we could를 보면 as 원급 as 주어 can 하면 가능한 한 뭐뭐하게 이런 뜻으로 여기서는 본동사가 worked로 시제가 과거니까 시제를 일치시켜서 can의 과거형 could를 쓴 거죠. In the afternoon, 오후에는 we worked as hard as we could on the farm. 우리는 농장에서 가능한 한 열심히 일했다. 5번 문장을 possible을 포함하는 글로 바꿔 쓰라고 했는데 as 원급 as 주어 can은 as 원급 as possible과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we worked as hard as possible on the farm 이렇게 바꿔 쓸수 있겠네요. The work was difficult, but I was interested blank it. 6번 문제가 6에 알맞은 말을 써넣어라 이렇게 되었는데 blank에는 in이 들어가야죠. be interested in 하면 뭐뭐에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 이런 뜻이죠. The work was difficult. 그 일은 어려웠다. But, 그러나, I was interested in it. 나는 그것에 흥미가 있었다. Tomorrow, we'll go back home.
내일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I hope that you are always well. Well은 형용사로 건강한 이런 뜻이니까 나는 네가 항상 건강하기를 바란다. Your true friend Jack. 너의 진정한 친구 Jack. 자, 독해를 다 했으니까 이제 남은 문제를 풀어보죠. 7번 문제. What do you think Jack's uncle does? 당신은 잭의 삼촌이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본문에서 여름방학을 삼촌의 농장에서 보내고 또 농장에서 가능한 한 열심히 일했다고 했으니까 잭의 삼촌이 농부라는 걸 알 수 있죠? 농부는 farmer니까 정답은 I think that he is a farmer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때 that은 생략할 수 있죠? 다음 8번 문제 Who did Jack write to? Write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쓰다 이런 뜻으로 write는 write, wrote, written 이렇게 변하죠? Jack은 누구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편지의 서두에서 Dear Tom이라고 했으니까 Tom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He wrote to Tom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September 3rd, 2000 Dear Tom,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letter. I have wanted your letter, but I have been busy. We spent the summer vacation on my uncle's farm. Every morning, he drove us to a lake. We enjoyed fishing there. I often caught bigger fish than my brother. In the afternoon, we worked as hard as we could on the farm. The work was difficult, but I was interested in it. Tomorrow, we'll go back home. I hope that you are always well. Your true friend, Jack. 다음 종합 문제 2번은 단어의 발음에 관한 문제죠. 단어들을 직접 발음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죠. 종합 문제 2번 주어진 단어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을 가진 단어를 두 개 골라라. 1번 Party 우리말로도 파티라고 하죠? 밑줄 친 A는 아 하고 발음되죠? 그럼 뒤에 나온 단어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Young, 젊은, 어린 이런 뜻의 형용사인데 밑줄 쳐진 OU는 어 발음이죠? 맨 앞에 Y와 함께 발음돼서 Young 이렇게 발음되네요. 다음, hard. 형용사로는 굳은, 단단한, 혹은 어려운 이런 뜻이고 부사로는 열심히, 몹시 이런 뜻이죠? 밑줄 쳐진 발음이 아 하고 발음되죠? Hardy의 A와 같게 발음되죠? 다음, heard. 듣다 이런 뜻의 동사 hear의 과거 과거 분사인데 밑줄 쳐진 이 A는 er 하고 발음되죠? 다음, further. fa의 비교급이죠? 밑줄 쳐진 ur은 역시 er 하고 발음되네요. 마지막, heart. 명사로 심장, 가슴 이런 뜻인데 여기 이 A는 아 하고 발음되죠? heart. 따라서 정답은 hard와 heart가 되겠죠. 다음 2번. palace는 궁전 이런 뜻인데 palace의 두 번째 a와 같게 발음되는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palace 두 번째 a는 e 짧게 발음되죠. 따라서 단모음 e가 되겠습니다. 먼저 place 장소, 곳 이런 뜻이죠. 밑줄 쳐진 a는 a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omen, woman의 복수형입니다. 밑줄 쳐진 이는 단모음 이 발음이 나죠. 자, 이게 하나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mine, 나의 것 이런 뜻이죠. 밑줄 친 I는 I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unfortunately, 불행하게, 운 나쁘게 이런 뜻이죠. 밑줄 쳐진 A는 단모음 이 발음이 납니다. 자, 또 하나 찾았죠. 자, 그 다음에 people. 사람들 이런 뜻인데 여기 밑줄 쳐진 이 O는 E 이렇게 장모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women 그리고 unfortunately 이렇게 되겠습니다. Palace, place, women, mine, unfortunately, people. 다음 3번 boat. 우리말로도 boat라고 하죠? 밑줄 친 OA는 O라는 이중모음이죠. 입을 동그랗게 오므려서 발음해야겠어요. cold, 추운 이런 뜻의 형용사죠. 밑줄 친 O는 O하고 발음되죠.
일단 정답을 하나 찾았네요. 다음, but. 사다 이런 뜻, by의 과거 과거 분사죠? 밑줄 친 OU는 O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어 이런 식으로 입을 약간 벌려서 발음해야겠죠? but 이렇게 발음하죠. 다음, cut. 잡다 이런 뜻, catch의 과거 과거 분사죠? 역시 밑줄 쳐진 발음은 어 하고 발음되죠? 다음, work. 일하다 이런 뜻의 동사인데 여기 밑줄 쳐진 OR은 OR 하고 발음되죠. 다음, saw. 보다 이런 뜻, see의 과거형이죠. 여기 AW도 but나 cut에서처럼 어 하고 발음되죠. 마지막, coat. 상의나 외투, 우리말로도 coat라고 하죠. 여기 OA는 O 하고 발음되네요. 따라서 정답은 cold와 coat가 되겠네요. 다음 4번. looked. 보다 이런 뜻, look의 과거, 과거 분사인데, 이렇게 동사 원형의 과거형 어미 ed가 붙을 때, look처럼 무성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ed가 t 하고 발음되죠? 참고로 유성음으로 끝날 때는 d 하고 발음되고, t나 d로 끝나는 경우에는 id, 이렇게 발음되죠? 이걸 염두에 두고, 그럼 하나씩 보죠. promised. promise는 약속하다 이런 뜻의 동사죠? 무성음 S로 끝나니까 ED는 T로 발음되죠? Promised. 다음, pleased. 기쁘게 하다 이런 뜻, please의 과거, 과거 분사죠? Please 하고 유성음 Z로 끝났으니까 pleased 이렇게 발음되네요. 다음, coughed. cough, 기침하다 이런 뜻의 동사의 과거, 과거 분사죠? GH가 F 하고 무성음으로 끝났으니까 ed는 t 하고 발음되죠? 다음, wanted. 원하다 이런 뜻의 동사 want의 과거 과거 분사죠? t로 끝났으니까 ed는 id 이렇게 발음되죠? wanted. 마지막, failed. 실패하다 이런 뜻 fail의 과거 과거 분사죠? failed 이렇게 발음되죠? 따라서 정답은 promised와 coughed 이렇게 두 개가 되겠네요. 마지막 5번이죠? death, 죽음 이런 뜻의 명사죠? 밑줄 친 이 a는 에 발음이 나죠? death. fearful, 무서운, 무시무시한 이런 뜻의 형용사인데 밑줄 친 이 a는 ear 하고 발음되죠? head, 머리 이런 뜻이죠? 밑줄 쳐진 이 a는 에 하고 발음되네요. earth, 지구 이런 뜻인데 밑줄 쳐진 이 A는 어 하고 발음되죠. 다음, dead. 죽은 이런 뜻의 형용사죠. 여기 이 A는 에 발음이 나죠. 마지막, ear. 해, 면 이런 뜻의 명사죠. 밑줄 쳐진 이 A는 ear 하고 발음되죠. 따라서 정답은 head와 dead가 되겠네요. 단어를 공부할 때는 그 단어의 뜻과 철자뿐만 아니라 발음도 꼭 함께 공부해야겠죠? 그럼 다음 종합문제 3번으로 가죠. 종합문제 3번. 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괄호 속을 채워라. 1번. Would you be kind enough to show me the way to the post office? 다음에 Would you blank show me the way to the post office? Would you be kind enough to 부정사 하면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정중한 부탁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데 같은 말로 Would you please 뭐뭐 혹은 Would you kindly 뭐뭐라고 해도 돼요. 따라서 blank에는 please 혹은 kindly를 쓰면 되겠네요. show는 동사로 보여주다, 안내하다, 가리켜주다. post office는 우체국이라는 말이니까 Would you be kind enough to show me the way to the post office? Would you please 혹은 kindly show me the way to the post office? 우체국으로 가는 길을 가리켜 주시겠습니까? 문장 들어보죠. Would you be kind enough to show me the way to the post office? Would you please show me the way to the post office? 2번. As there was courage, that fight was not lost. 다음에, if blank had not been blank courage, that fight would have been lost. as는 접속사로 뭐뭐이기 때문에
Courage는 명사로 용기라는 뜻이죠. Lost는 지다, 잃다 이런 뜻의 동사 lose의 과거 과거 분사인데 여기서는 was lost 이렇게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과거 분사로 쓰인 거죠. As there was courage,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that fight was not lost, 그 싸움에 지지 않았다. 다음 문장을 보면 주절의 동사가 would have been으로 조동사의 과거형 plus have plus 과거 분사가 쓰였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걸 알 수 있죠? 의미상 용기가 없었더라면 그 싸움에 졌을 텐데 이런 말이 돼야 하니까 첫 번째 블랭크에는 it, 두 번째 블랭크에는 for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If it had not been for 하면 만약 뭐뭇이 없었다면 이런 뜻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에 쓴다고 했죠? If it had not been for courage, that fight would have been lost. 용기가 없었더라면 그 싸움에 졌을 텐데. As there was courage, that fight was not lost. If it had not been for courage, the fight would have been lost. 3번. If it had not been for an umbrella, I would have gotten wet. 다음에, As there blank an umbrella, I blank get wet. If it had not been for는 만약 뭐뭇이 없었더라면 이런 뜻이고, gotten은 get의 과거 분사로, get은 과거형은 got, 과거 분사는 got 혹은 gotten이 되죠. wet은 형용사로 젖은, get wet 하면 젖다 이런 말이니까, if it had not been for an umbrella, 우산이 없었더라면, I would have gotten wet, 나는 젖었을 텐데. 다음 문장을 보면, as there blank an umbrella, I blank get wet. 이 문장은 의미상 우산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젖지 않았다 이런 말이 돼야겠죠? 따라서 첫 번째 블랭크에는 was, 두 번째 블랭크에는 did not의 축약형 didn't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문장 들어보죠. If it had not been for an umbrella, I would have gotten wet. As there was an umbrella, I didn't get wet. 다음 종합문제 4번이죠? 문장을 잘 해석해보고 적당한 단어를 찾아보죠. 종합문제 4번. 다음 괄호 속에 맞는 말을 골라라. 1번. They became strongly blank under his leadership. Became은 뭐뭇이 되다 이런 뜻의 동사 become의 과거로 become은 become, became, become 이렇게 변하죠. Strongly는 부사로 강하게, leadership은 명사로 지도력, 통솔력 이런 뜻이죠. 보기를 살펴보면, unite는 동사로 하나로 하다, 결합하다, 통합하다 이런 뜻이고, united는 unite의 과거분사에서 나온 형용사로 하나가 된, 결합된, 통합된, 단결된 이런 뜻이에요. become은 불완전 자동사로 뒤에 반드시 보어가 와야 하는데, 보어로는 형용사나 명사가 올 수 있죠? 또, become은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뜻으로 수동의 의미를 지녀서 현재 분사를 보어로 가질 수 없어요. 따라서 정답은 2번 united가 되겠네요. They became strongly united under his leadership. 그들은 그의 지도력 아래 강하게 결속되었다. 정답 들어보죠. They became strongly united under his leadership. 2번, we can make Korea blank. 의미상 Korea가 make의 목적어가 되고, blank에는 목적 보어가 와야 하죠? 목적 보어로 부사는 올 수 없으니까, 정답은 1번, 형용사 beautiful이 되겠네요. We can make Korea beautiful. make, 목적어, 목적 보어 하면, 뭐뭐를 뭐뭐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는 한국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정답 들어보죠. We can make Korea beautiful. 3번 I found blank true that things were in a sad way. Things는 명사로 사정, 사태, 상황 이런 뜻이죠. Way는 여기서는 길, 방법 이런 뜻이 아니라 상태, 즉 condition의 의미로 쓰여서 be in a 형용사 way 하면 뭐뭐한 상태에 있다 이런 뜻이 돼요. 이 문장은 의미상 that things were in a sad way가 목적어,
true가 목적 보어가 되는데 that절이 문장 뒤에가 있으니까 blank에는 가목적어 is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is이 되겠죠? I found it true that things were in a sad way. 나는 상황이 슬픈 상태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시 가목적어, true가 목적 보어, that things were in a sad way가 진목적어인 5형식 문장이죠? 정답 들어보세요. I found it true that things were in a sad way. 4번, do you know Blanky is a movie star? 정답은 1번 if가 되죠? 여기 if는 접속사로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으로 whether와 같은 말이죠. Do you know if he is a movie star? Movie star는 영화배우 이런 뜻이니까 너는 그가 영화배우인지 아닌지 아니? If he is a movie star는 동사 know의 목적어로 쓰였으니까 명사절이 되죠. 그럼 정답 들어보죠. Do you know if he is a movie star? 여기까지 2부 16장 종합문제도 다 풀어봤네요. 다음 시간에 있을 접속사 기본문법 설명도 닥터짱 선생님과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는 그 다음 연습문제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